이번에는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나도 이제 이슈에 몸을 싣는 것인가. 그, 뭐야. 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예. 지금 뭐, 너무 하락했어. 완전 폭락해갖고, 지금 루나라는 데가 폭락을 해서, 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비트코인 안 하는 사람의 하나로, 예, 저는 손해를 보고, 자주구가 없었는데, 내 와이프 물렸어. 제 구독자분들이 코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다행히 내 손님들은 다 빠져나왔어. 아, 그래요? 더 떨어지기 전에. 아무튼, 그런데, 이분 있잖아요. 권도영 씨라고. 그게 누구예요? 루나 코인? 네, 루나 코인. 아, 그 대표.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형님. 네. 어리네? 이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점으로 봤을 때 어떤지. 이 사람이요? 예. 네. 이 사람이 대표가 맞아요? 저는 모르죠. 아, 그니까 아는 사람은 없구나. 아니, 관심조차 없었다가 요번 근데 이슈가 나는 돼서. 예. 네. 이상하게 저 권씨라는 분이 뭐 대표라고 이렇게 얼굴 걸려있고 사진이 걸려있기는 하는데 난이 사람이 그냥 인형 같아. 마리오네트. 요즘 말하는 바지사자. 이 사람을 뭐 내세워서 움직이기는 하나 핵심 멤버, 핵심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이 한 둘, 셋, 넷? 한 둘, 넷? 둘, 셋? 한이 정도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뭐 루나코인을 만들어서 내가 뭐 설립을 해서 뭐 사람들을 희롱을 해서 뭐 이렇게 했다, 뭐 했다. 이러한 것도 뭐 표면적으로 이슈가 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앞에 방패 삼아서 움직이는 세력이 따로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다시 한번 거기에 자기의 얼굴을 내걸 것이다 이러거든요. 아, 그래요? 다시 재개한다? 조심하셔야 돼. 뭘또 조심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흔히 말해 주식을 할때나 이런 거다 말해도 되죠? 주식을 말할 때에도 작전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인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해 왜 고래 세력이라는 게 있죠. 나도 코인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고래 세력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정말 개미 학살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들이 이게 그게 있어요. 왜 옛날에 주식 시장에서 한창 핫했던 말이 뭐냐면 비하 발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주부들이 시장 바구니 메고 주식에 온다 치면은 그 주는 빼라 그래요. 그만큼 너도 나도 아무런 거 없이 사람들 따라가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보력.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공부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제발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발 밑에 팔지 마세요. 존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의 루나코인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본 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흔히 말해 핵심 대가리는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내걸어서 뭔가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그 돈을 다 먹었다 이렇게 뭐 이슈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미워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그건 본인들 자유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뭔가 이 사람이 작당 모의는 한다. 이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다. 이 말. 근데 지금 너무 바다 이야기야. 바다예요, 너무 파래 장이. 너무 떨어졌지. 근데 여러분들 뭐 그렇잖아요. 정말 뭐 멸망해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그래도 조금만 한 향후 2년 정도만 더 버티시면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안 넣었죠? 와이프가 물렸다니까.